제가 맡은 주제는 그 자녀 가정 사역과 사실 선교사의 가정 사역 혹은 자녀 양육에 관한 건데, 연세들이 다 있으시고 사실 저보다도 경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형님들이 하시는 게 이제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쉬시게 하는 거고요. 또 벌써 자녀들이 다 양육했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이 내용들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어차피 선교사로서 계속 가르쳐야 하니까요. 다시 한번 선교지에서 또 가정들을 또 자녀들을 이 성도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이냐, 그런 면에서도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코치도 해줘야 되고 또 권면도 하는 입장에서 다시 알고 계신 걸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시는 계기가 되시면 좋겠고, 또 현재 지금 한참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입장에 있는 그런 가정을 경우는 좀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든 잘해서가 아니고요, 배워서 서로 경험해 나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좀 미리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시편 50편의 14절 15절에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집이 경매 들어가 가지고 이그 이제 그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주님이 이런 일을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 사실 집이 쫓겨나는 상황이 있었을 때 주님이 그 젊었을 때 서운한 것을 갚으라는 그런 도전이 있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고, 만약에 주님이 선교지 가는 걸 원하시면 그것 때문에 내가 20살 때에그 주님 믿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선교지 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주님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집이 경매로 집안이 갖고 있는 전세금을 다 날릴 위경이었는데,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2년간을 사실 눈물로 기도했는데, 주님이 진짜 지켜주셨어요.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판례를 바꿔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 보호해 주셔서, 가야겠다고 하는 그 강한 그 부담 때문에 성도님들 얘기했을 때 이제 아직 장로들을 세워지는 면에서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5년을 더 기다리다가, 더 기다리다가는 더 어렵겠다 싶어서 2004년도 가게 돼서, 이제 어쨌든 서원을 갚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선교에 대한 명령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 서원을 갚기 위해 선교지를 가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선교지에 있으면서 시간 지나면서 안식년을 맞이하면서 사실 선교하는 분들이 국내로 복귀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크게는 한 가지는 선교지의 상황, 선교지의 어떤 상황과 또 개척한 교회의 상황들, 여건들을 감안해서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이렇게 귀환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이 모교회, 파송한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도 사실은 계속 모교회가 강건해 선교는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모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힘들면 이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은퇴 선교사라는 말에 끼어있기보다는요, 저는 뭐 그렇게 많지도, 경험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선교지 경험 있는 형제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선교지 경험도 안 하고 얘기하는가, 그런 면에서 저에게 교훈을 주셨다 생각해서, 사실 은퇴 선교라고 하는 자격은 없는 사람이고요. 안식년 들어왔다가 교회의 여러 어려움들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그 지도력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이렇게 있어서, 어쨌든 다른 분들이 또 가야 하는, 그렇게 위해서 또 교회가 강건하기를 소망하면서 있게 돼서, 그렇게 돼서 좀, 그 명예로운 그 은퇴 선교사가 못 돼서 참 죄송합니다. 어쨌든 환영하고요. 자녀 양육과 연관된 것에 있어서는 잠깐 좀이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4장, 아니 13장 24절입니다. 잠언 13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3장 24절입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한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예, 이 후반부의 말씀,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건 부지런히 혹은 주의 깊게 자녀들을
징계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인데, 저 개인적으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깊이 도전이 되고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또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이 자녀를 돕고 자녀를 먹여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그 93년도 4년도에 제자훈련 과정 프로그램을 하면서 맥도널 형님이나 깁슨 형님이나 맥카디 형제님이나 이 페이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당시에 우리 애들이 요때였습니다. 지금은 큰 애가 작은 애가 밑에 있는 애가 큰 애인데요. 그때가 5살, 3살 요때였는데 그 저희들에게는 아주 가장 좋은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큰 애가 26이고 작은 애가 23인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배웠던 내용들이 이 내용인데 하나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자 이 내용이 이 자녀 양육에 관해서 저희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돼서 이 부분을 깊이 기도하면서 적용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게 됐습니다. 자녀 양육을 하게 될 때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자녀 양육과 성경적인 자녀 양육 이렇게 차익을 크게 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애를 잘 키운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부와 명예를 얻게 하는 것이 당연한 목적이죠. 잘해서 성공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렇게 해서 부모까지도 잘 돌봐주면 가장 좋고,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적인 자녀 양육의 어떤 목적이라면, 성경적인 자녀 양육, 특별히 우리가 선교지에서 이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또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을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녀 양육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죠. 그 우리 한번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창세기 18장 19절 내용인데 내가 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로 군사식과 권속민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 하였나니. 예, 아브라함과 연관돼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의 이 백성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고대의 전 세계적인 역사를 다룬 데 비해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로 이제 주님이 초점을 더 맞추게 되죠. 그래서 사실 창세기의 전반부는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고대 역사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주님이 이제 한 민족 히브리에 초점을 맞추고 가장 살기 어렵고 척박한 땅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과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만방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는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주님이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 하였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도 함께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다스리도록 따르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고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에게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영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 소명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신명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들으라 이스라엘아라는 그 말씀 속에서 보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혹은 길을 걸을 때나 자녀들을 가르치라라고 할 때 원래 원어 의미는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을 때든지 뭐 길에 있을 때든지 가르치라고 할 때 그 말의 원래 의미는 반복해서 가르치라. 그래서 자녀 양육은 사실은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녀 양육의 원리를 알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녀들의 것을 가르치면서 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한두 번 하다 그냥 마느냐, 거기에 성패가 많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많이 원리가 그렇듯이 그 원리를 지속적으로 적용하느냐, 반복해서 적용하고 그것이 우리의 체질화되게 만드느냐 아니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녀들을 향한 양육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관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야 할 중요성, 그리고 또 이 신약에 와서도 당연히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이 부모 자녀들 향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상당히 이 말씀의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사실 어떤 때 노엽게 할 때가 많고요, 그 자녀들이 부모들을 향해서 노엽게 할 때가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또 반응하냐, 근데 적절히 잘 반응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반응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마음에 원망과 불만을 갖게 되어서 노엽게 되어서 이제 부모에 대한 신뢰가 깨지거나 또 아버지에 대한 또 어머니에 대한 실망이 되거나 이러므로 인해서 이 관계가 이 특별히 청소년기에 이제 안 좋을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르시고 양육해 하는 그 원리로 또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녀에게 본이 되는 부모. 자녀 양육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질서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순서이죠. 첫째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둘째가 배우자. 셋째가 자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죠. 그런데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주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보시었을 때는 자녀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자녀가 있고 나서 보기 좋았다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 둘 사이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보기에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자식을 주지만 1차적으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둘 사이에서의 완전함 혹은 거기서의 만족, 거기서의 감사, 신뢰, 그 중에서 둘 사이에서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자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별히 자매님들 같은 경우 이제 결혼에 생활하면 신혼부부 때는 상관이 없어요. 뭐 둘이 뭐 죽고 못 살고 뭐 없어서 못 살고 그죠? 그때는 뭐 그야말로 꿀 같은 허니도 있고 뭐 이렇게 서로 부르는데 아이를 낳고 한둘 아이를 낳게 되면서 이제 어떤 자매들 보면 관심이 하나님 그 다음에 누가 돼요? 자식 그 다음에 남편. 말로는 그렇게 안 하죠. 말로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에서 자식이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요, 특별히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한다든지 아이가 힘들 때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남편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요 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람 피는 시기죠. 세상 남자들이 이제 부인이 아이를 낳고 나서는 자꾸 상대도 잘 안 해주고요, 관심도 잘 안 주고 애한테 막 온통 뭐 깍꿍하고 뭐 같이 이러고 그러다가 이제 남편 오면 뭐 오는가 보다 왔어요 그러고 뭐 틱틱 튀기는 말이나 하고 뭐 별로 관심도 안 보이고 이러니까 이제 세상의 여자들은 막 잘해주니까 그쪽으로 넘어가게 돼서 위기의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초기뿐만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서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40대 지금 전국에 있는 아줌마들이요, 40대 50대 아줌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애가 누군 줄 알아요? 연예인 1순위? 모르시죠? 그죠? 성교제 계시니까 모르는 거. 우리 한국의 40, 50대 엄마들의 가장 우상이 누구냐면 이승기예요. 연예인. 그 이승기 걔가 1등인데 왜냐하면 아들에 대한 환상을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식이 제일 예쁘고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역으로 남편은 저리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서서히 특별히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최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남편인데 남편보다도 자녀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자녀에 대한 기대가 더 많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쏟게 되면 우리 남자들이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고
이게 상당히 그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매님들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주구장창 끝까지 남편이 아들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우선이다. 이걸 끝까지 초심의 마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번에 말씀하기를 선교제하는 초심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결혼의 초심으로 끝까지 죽으나 살아 내 남편이 최고다. 자식이 다음에 커서 결혼해서 떠나고 그래도 남는 건 내 남편이다. 이렇게 알고 그 남편에 대한 관심과 이 사랑과 애정을 끝까지 보이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남자들은 안 해도 되고 자매님들이 해야 됩니다. 박수 박수. 왜냐하면 이게 남자들이 섭섭해하면서 이게 마음이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성경적인 원리를 좀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자매님들이 아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다시 물어봐야 되나요? 그 이 자녀와 연관돼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둘 사이의 관계에서 유익을 얻고 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대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지금 오늘날 사회 현상을 보면 갈수록 지금 문제가 많고 청소년 탈선이라든지 지금 그 또라이 같은 이상한 남자들도 많고 성폭행범이라든지 무슨 사회에 무슨 여러 많은 사람들인데요. 많은 사람들의 만약에 그들과 얘기를 하고 나누게 되면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원만한 부모 관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자라면서요.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원만한 관계를 보면서 자란 아이는 이 다음에 커서 절대로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게 많은 사회적으로 문제 많은 것은 그만큼 가정이 파괴되고요. 결속 가정이 많고 늘 엄마 아빠가 따로 놓고 싸우고 늘 이런 걸 보았던 애들이 크면서 사회 흉악범이 되고 문제아가 되고 또 그런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살아가면서도 사실 많은 가정을 이루는데 어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하게 둘 사이의 유익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참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죠. 이 부부관계를 삼각형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삼각형을 그리면 맨 위에가 하나님이고 삼각형이 그릴 때요. 옆에 남편과 아내. 하나님하고 가까울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둘 사이도 가까워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하고 너무 가깝다라고 생각하면서 남편 혹은 아내와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올바른 경건생활 혹은 영성은 아닙니다. 사실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남편과 아내를 가깝게 하시고 둘 사이를 만들어 놓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이렇게 말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었는데 그들이 범죄하면서 나오는 말이 당신이 주신 이 여자가 라고 남편의 말이 바뀐 걸 보면 범죄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부부 사이도 멀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경건생활과 신앙생활과 특별히 선교지 생활을 하시면서 영적인 상태가 어떤 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내가 아내와 지금 사이가 좋은가 대화가 잘 되고 있고 원만한 관계가 있는가 아닌가 내가 아무리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성경도 많이 읽고 굉장히 좋다고 그러면서도 아내가 나를 인해서 멀어지는 것 같고 뭔가 관계가 좋지 않다면 정말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말하기 어렵죠. 그래서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둘 사이도 가까워지는 것이 정상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서로가 부부 사이에 원만한 관계 유지하는 것. 사단의 특성은 둘 사이를 갈라놓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하나님은 서로를 붙여놓고 서로를 연관시켜놓는 작업을 하시고 사단은 떼어놓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 연관을 얘기하면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했고 곧바로 뒤에 말하기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면서 금방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 이 멀어지게 되는 데서는 특별히 사단의 틈을 타게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그래서 정말 서로가
이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가급적이면 따로 방을 쓰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에 의하면,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행복한 부부, 원만한 부부의 가장 큰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반적으로요, 부부가 행복하다,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원만하고 우리는 좋다, 이런 가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성 뭘까요? 두 사이에서 뭐가 잘 된다? 대화가 잘 된다. 예, 맞습니다. 대화가 잘 되는 부부의 특성이, 대화가 잘 된다고 할 때 그 부부는 건강한 것이고, 대화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면 그 부부는 원만하고 뭐 부부생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은 가정의 특징은 특별히 부부 사이는 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대화라는 뭐냐면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분을 내지 않고 짜증을 내지 않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진솔하게 얘기하는 것. 대화의 정의가요. 예를 들면 이것 대화가 아닙니다. 당신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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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땡 하고 다 하는 거. 그리고 나 대화했어요 저.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그냥 바가지를 긁거나 짜증을 낸 것이죠.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당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붙들어놓고 딱 내고 딱 됐어. 순종해. 그리고 떠나는 거. 이것도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죠? 주고받아야 하고 마치 이 탁구 치듯이 치면 받고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에 있어서 감정을 갖고 폭파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감정을 절제한 상태에서 화를 내지 않고 짜증을 내지 않고 속에 있는 것을 진솔하게 얘기를 주고받는 것이 대화. 이 대화를 서로 잘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교제에 있는 우리 형제님들은 날씨를 가만둬도 날씨가 짜증나게 하고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입장에 살고 있는 건데 시간이 줄수록 가만히 있으면요 좋아지기보다는 어떻게 될까요? 나빠지는 게 더 쉽습니다. 날씨가 별로 안 도와주잖아요. 예, 한국에 오고 싶은 이유 중에 한 가지 좋은 날씨 때문에 뭐 이런 그 가을 날씨 뭐 이런 그 사모함 다 느끼시잖아요. 그 덥고 뜨겁고 지루하고 답답한 가운데서 때가 되면 1년이나 2년이나 나중에 가면 이 가을 날씨 좀 볼까. 이 한국의 가을 날씨가 그리워서 2, 3년은 내가 참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안 되시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안 건 저는 저만 그랬나? 아, 한국의 가을 날씨가 너무 그립고 봄의 그 청명한 날씨가 너무 그립던데 뭐 그 날씨를 뛰어넘는 신령한 분들이라서 제가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저는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그 날씨 자체로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짜증이 날 수 있고 어렵기 때문에요. 서로 부부간에 있어서 대화를 잘 나누고 서로 다투지 않으면서 서로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누는 그런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이 둘 사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자녀 교육 전문가들은 아이들 보는 앞에서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 포옹을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소영재 저거 무슨 갑자기 지 이상한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거기서 진한 키스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녀들 앞에서 서로 다정하게 이렇게 포옹을 하고 어깨를 두드리고 당신 고생하고 있고 수고하고 이렇게 할 때 애들이 보면 아유 뭐 해요 그러는데요. 애들 마음에는요 그걸 보면 와 마음 가운데 엄마 아빠가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애들이 그런 데입니다. 엄마 아빠가 사이가 이렇게 안 좋고 막 그런 말 못하는 애들도요. 내가 잘못해서 엄마 아빠가 저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엄마 아빠가 뭔가 뭐 불쾌한 분위기가 왔다는 것 같고 막 이러면요 애들이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애들 정서적으로 굉장히 그 안 좋은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 포옹도 하고 가식은 아니고 다들 사랑하시니까요. 포옹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수고해요 그러고 갔다 오면 고생했어요 그러고 서로 아이들 앞에서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은 아이들 정서적으로 굉장히 유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녀 양육을 하면서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부분을 보니까요. 그런 부부가 있더라고요. 형제 자매가 뭔가 막 야단을 치고 있었어요. 애들을 향해서. 근데 형제님 딱 들어오더니 자매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당신 지금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 심하잖아 그거. 뭐 막 그러면서 하니까
이 둘이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애를 뭐 이렇게 다루다가 둘이 싸움이 되는 거죠. 아, 이런 것은 아주 아이들한테 그 좋지 않은 영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의견의 일치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진솔한 대화를 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 참 중요합니다. 자, 기독교계 안에 일반적인 부모상을 좀 보이겠습니다. 그 한번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자유 방임형 부모입니다. 자녀들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고 자녀 생활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 경우. 아, 그 다윗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죠. 열왕기상 1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이 다윗은 대중 앞에서는 지혜롭고 결단력이 있었지만 자녀 양육에는 아주 태만한 사람이었죠. 여기 그 열왕기상 1장 5-6절에 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섭섭하게 했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고통을 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요, 아도니아를 향해서 야단을 치거나 뭔가 권면을 하거나 혹은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거나 그래서 한 번도 고통을 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고통을 준 적이 없는 이 아들이 결국은 아버지를 대항해서 이 반기를 듭니다. 이 방임형 부모의 문제지요. 과잉보호,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모든 면에서 지나치게 들어줘서 다 해주는 경우입니다. 아이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고 다 해주는 경우입니다. 제가 TV를 지난번에 이제 이 교육방송을 봤습니다. 교육방송을 보는데 이 한국의 엄마들과 영국의 엄마들의 아침 상황을 비교해 주는데 재미가 있었어요. 그 한국의 엄마들 경우입니다. 애를 막 깨웁니다. 일어나, 학교 가야 돼. 막 깨워요. 깨우는데 막 일어나죠. 그러니까 거기 일어난 애한테 양발 신겨주고 옷 입혀주고 데리고 가서 머리 감겨주고 막 이러고 다 챙겨주는 게 나옵니다. 학교 가방 챙겨주고 막 그러면서 차 끌고 가는 장면이 막 나와요. 그 다음에 영국에 나옵니다. 애가 지가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머리도 감고 이렇게 하고 엄마는 이제 빨리 뭐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가 다 챙기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냥 우리 한국 엄마들이 참 이 지나친 열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도록 이렇게 하기보다는 스스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또 당연할 줄 알고 저기 팔 할 줄 알고 손을 딱 내밀어 엄마가 탁 끼워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발 딱 내면 발 양말 신겨주고 지가 신는 게 아니고 탁 해줍니다. 근데 그게 뭐 어떤 한 엄마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의 엄마가 대다수가 그렇게 하는 거죠. 아, 그런 면에서 지나치게 과잉보호의 스타일로 기르는 경향이 있다. 이럴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립심 부족, 소심, 사회성이 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요걸 한번 좀 읽어보세요. 저쪽에서 편하게. 그 일본 소년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자, 일본 소년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본 소년원의 80% 청소년 재수자들은 유한 집안의 자녀들로서 지나친 사랑을 받는 것이 원인이었다고 한다. 예, 일본의 소년원이요. 청소년 애들의 재소자들의 80%가요. 참 신기하게도 조사에 의하면 지나친 사랑 받은 게 문제였다는 거. 참 이상하죠? 오히려 가난하고 어렵고 그래서 힘들게가 아니고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도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버릇이 없거나 문제가 되니까 청소년기에 접어든 자녀들의 지속적인 이적인 행동을 보고 훈계를 하고 제재를 가하니까 폭발해서 탈선하는 것이 일본 소년원의 80%의 청소년 재소자들의 문제였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지금 그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많은 지금 어머니들 아버지들 이렇게 보면 사실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서. 그런데 그렇게 먹을 것이 없고 힘들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노력했고 성실히 살려고 했고 이런 삶의 자세가 되고 있죠. 근데 부하면 어떨까요? 신기한 것은요, 부하면 그런 훈련이 오히려 잘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풍부하게 모든 것을 너무 풍부하게 누리도록 해주는 것은 그렇게 큰 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애가 빈곤도 보게 하고 힘든 것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부족함들을 느끼게 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선교사 자녀들은 뭐 복이 있죠. 항상 만족하고 너무 많아서 풍족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오히려 야, 이게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교제해서 마음이 그것이 크게 상처가 되거나 쓴뿌리가 생기지 않는다면 오히려 철들게 하는 요소가 되고요. 성격적인 자녀의 핵심 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와의 바른 관계 발전을 성립하는 것.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좋습니다. 어렸을 때는 좀 엄격하고요. 클수록 최고의 최종 목표는 뭐가 되냐면 친구 관계입니다. 자, 세상의 교육과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많은 그 부모들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애들을요. 지나치게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부모고 누가 자식인지 몰라요. 제가 한번은 뭐 어느 모임에 그 자녀양에 대해서 교제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가서 얘기했더니 이제 이러더라고요. 애가 뭐 한 대여섯 살밖에 안 되는데 부모는 존경을 하는 존경말을 쓰는 거예요. 아유, 그리 이제 밥 먹어야지요. 자, 그리고 이제 안녕 인사하시고요. 존경을 쓰는 얘는 이제 애 입장에서 말은 가꿔야 놔 안 돼 가. 애는 반말하고 부모는 존댓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존댓말 쓰는 부모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적이? 예, 애한테 존경하는 말을 쓰는 걸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기는 존경을 쓰고 애는 반말해요. 사실 앞뒤가 바뀐 겁니다. 오히려 어른이 반말하면서 애한테 요자를 넣는 거야? 라고 해서 글을 가르쳐야지. 내가 뭐뭐해요? 하고 애는 반말하면 나중에 애가 뭐 내 말이 먹히나 보다. 뭐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소 엄격합니다. 그리고 클수록 어떻게 돼요? 풀어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원리죠. 자, 주님도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3년 반 동안을 같이 다니면서 처음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를 뭐래요? 주인과 제자의 사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라고 친구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가 클수록 이제는 뭐예요? 친구 관계인데 주님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우리도 자식들을 향해서 어렸을 때는 엄격하다가 그 다음에 클수록 나중에 그것이 풀어지고 존중해주고 나중엔 친구 관계. 그래서 대학생 이상이 되면요 친구 관계 형성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약점이 뭐냐면 어렸을 때 풀어주면 너무 풀어져요. 너무 풀어져가지고 버릇없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어렸을 때도 엄격한데 나이가 들어도 엄격해.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려면 뭔가 불편한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치우치는 것이죠. 주님이 관계를 말씀한 것처럼 처음엔 종이었다가 친구인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향해서 처음에는 좀 엄격하고 물론 사랑을 많이 주고 평상시는 사랑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지만 잘못했을 때 엄격하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엄격하란 말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평상시는 잘하다 잘못했을 때 엄격하고 그리고 클수록 친밀한 관계. 그래서 처음에는 태어나면 보호자로 돌봐주다가 엄격한 교사가 됐다가 초등학교 과정 때는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중학교 시절부터는 지원자가 됐다가 대학생 이상 될 때는 친구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아름다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러면서 말씀의 권위를 가르치는 것. 뭐 너무도 잘 알죠. 특별히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요 부분에 보면 이 일반적으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더 나아가서 우리 형님들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아까 자유방임형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술수형처럼 이렇게 흥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닐 것 같고요. 율법적인 이럴 가능성이 여러분과 제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식이 잘 안 되면 사역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엄격해집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상당히 높은 수준의 행동을 요구하고 경건 생활도 요구하고 또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때로는 그러고 이 강요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아이가 이제 수양의 기간 동안에 학생의 상담을 하는데 그 아버지를 제가 잘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저하고 상담하는데 이제 같이 이제 구원 상담 좀 해보라고 해서 붙여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좀 얘기하고 있는데 아빠 얘기를 하자마자 막 불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는 내가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축구도 못하게 하고 뭐 그래서 애가 눈물을 글썽해서 아빠에 대한 막 원망을 막 하는.
쭉 얘기를 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 들었냐면, 얘하고 구원 상담은 어렵겠다 싶어서 그냥 아유 그래 그러니 어렵겠다 그러면서, 그러다 아빠를 이해하는 쪽으로 얘기하고 나서 그냥 더 이상 구원 상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나중에 그 형제는 만났을 때 그랬죠. 형제님은 생각할 때 애를 향해서 그 엄격한 부모라고 생각해요. 좀 이렇게 사랑과 자비가 많은 부모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조금 엄격하겠지요? 본인이 엄격하겠지요? 라고 하면 애한테는 어떨까요? 예.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조금 엄격하겠죠? 라고 생각하면 애 입장에서는 엄청 엄격한 거죠. 그렇게 애 마음에서는 막 불만이, 아빠를 향한 불만과 엉망이 막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형제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형제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아이와 좋은 관계 좀 먼저 형성하세요. 좋은 관계를 먼저 같이 놀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같이 산을 가든지 어떻든지 간에 관계를 먼저 형성해야지.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식으로 아무리 들으면 뭐해? 마음이 안 풀려 있는데. 보이는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님, 복음적인 차원에서 관점에 접근하지 말고 빨리 구원시키려고 작정하지 말고 관계, 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 아버지 돼서 이해하고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해.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거 먼저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가정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가정을 이끌어 가죠.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버지로서의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요, 제가 형님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형님들은, 우리 모임의 형님들은 정말 어떤 면에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위해 주님께 드리겠다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가정에 대한 사역보다는 이제 외부의 사역에 대한 관점들을 너무, 그거를 위해서 열심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 대해서 소홀력일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내도 목양해 주시고, 아내를 목양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목양해 주시라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장이신, 제사장이신 형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나가려면 아내를 목양해 주시고 자녀들도 목양해 주십시오. 결코 자녀를 돌보고 자녀 더불어 함께 말씀을 나누거나 교제하고 기도해 주고 마음을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역입니다. 주님이 아브라함 불렀을 때도 너와 내 권속의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가정을 잘 꾸며야 뭐 사역을 잘할 수 있다 이것을 떠나서요, 한 개인을 향해서 주님 부르신, 한 가정을 향해서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내가 가장으로서 혹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내를 말씀으로 또 마음으로 잘 목양하고 영적으로 도와주고 자식들을 향해서 목양하는 것을 위해서 첫 번째 부르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집에서 피곤한, 막 밖에서 막 말씀 전하고 피곤한데 집에까지 와가지고 피곤해 저리가 뭐 내지는, 이렇게 아내를 향해서 그렇게 되면 그것이 아주 안 좋은 영향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을 향해서 가정사역, 목양사역, 이것의 중요성을 인식해 주길 바랍니다. 아이, 뭐 다 이해하고 있는데, 뭐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다 알고 있지 않나. 예, 사랑은 표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현이 되어야 하고요. 특별히 그런 면에서 아이들과 연관돼서 말씀을 잘 드려야 합니다. 이 자녀의 마음을 목양하는 데 있어서도, 목자로서 자녀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도 목양하고 자녀의 마음을 목양하고, 그 이 책 중에서 나온 거 보니까 선교사가 결코 쓰지 않는 편지라고 책 이번에도 있죠. 거기에 자녀들에 관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선교사 자녀들 입장에서 한 말입니다. 자기들이 어디 갔을 때 자기들이 늘 말하는 것은, 너희 부모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기 위해서 참 그 편안한 자리를 박차고 고생을 했는지 너희 부모들의 헌신이 참 대단한 거야. 너는 알고 있어야. 이런 말은 수없이 듣지만, 자기들이 원하지 않지만 부모의 믿음에 따라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고 친구들을 떠나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선교지를 쫓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없는지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역교회에서도 그것을 좀 알아줄 필요가 있고,
특별히 가정사역에 있어서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부모 입장에서 알아줘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알아들 만한 나이가 되면 진중하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 선교를 가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데 있어,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따라와주고 같이 마음을 동행해주고 한 것에서 진심으로 고맙다. 니들 이렇게 따라줘서 정말 고맙다. 정말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고 친구도 떠나고 다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렇게 엄마 아빠 더불어서 이렇게 엄마 아빠 주님의 순종에 나가는 것에 있어 너희들이 함께 동행해 주니 고맙다. 그런 마음을 서로 나누는 것, 그죠? 그럴 때 애들이 자기들이 그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적어도 부모가 그것을 알아주는구나. 그렇게 될 때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엄마나 아빠가 어떤 강요하거나 너는 엄마 아빠가 따라가니까 너희도 따라가는 거야. 어떤 강요,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의 불만,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목양하는 것.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실수한 것은 실수했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 제가 그 우리 작은 애가 어렸을 때인데요. 제가 이 양육의 원리를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알았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애가 예배당에서 노는데 부엌에서 이렇게 문을 잠그지 말았는데 자꾸 잠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뛰어다니면서 그러더라고요. 화가 나가지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빠 그랬는데 또 이렇게 해서 문이 잠그자가지고 열쇠도 없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소파가 이렇게 있는데 저 아빠니까 보지요. 제가 그렇게 몰상식한 아빠는 아니니까. 애를 잡아가지고 한 2, 3m 되는데 소파에다 던졌어요. 그러니까 소파하고 편한 거 알고 던졌지 그냥 바닥에 던졌겠어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같이 지형이랑 모노를 타 아빠가 나 던졌다? 뭐 얘기하면서 아빠가 나 던졌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 말을 듣는데 그냥 제가 너무 충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걔를 불러놓고 예, 아빠가 화가 났을 때 네가 그 잘못한 건 맞지만 아빠가 화가 나는데 화를 절제하지 못하고 너를 내가 잡아서 던진 건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정말 잘못한 거야. 미안해. 아빠 너한테 용서를 빌게. 걔를 붙들고 그랬더니 아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뒤로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전에 가끔 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를 안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수에 대해서 자녀들 관계 속에서 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내가 완벽해서 기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실수한 것에 관해서 솔직히 인정하고 나가는 것. 그러면요 애들이 그 마음을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거 돼서 자기를 존중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요. 그럼 더 신뢰하고. 나중에 지가 실수한 게 있어서 학교 다니면서 제가 이 태국에 있으면서 그 미얀마 방문하 그러면서 주님이 또 연결해 줬어. 어쨌든 주님의 은혜로 애들이 잘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가 이분에서 뭐 엄마 아빠가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보통입니다. 제가 탁월해야 뭐 애들도 탁월할 텐데 제가 보통이고 산수를 무서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애들도 수학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애들이 순종적인 것 때문에 감사가 됩니다. 엄마 아빠 하는 말에 대해서는 기꺼운 마음이 들고 또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그러면 이해하죠. 부모가 그러면 이해하죠. 그런 면에서 주님 앞에 감사가 돼요. 처음에는 학부모로 학교를 갔습니다. 어쨌든 간증이 좀 좋았나 봐요. 그랬더니 좀 와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애들이 좀 나름대로 성교사 자녀도 많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아이고,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애 덕분에 저 기분 좋게 학교를 갔고,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이렇게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목으로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태국하기는 한국 애들에게 말씀 전도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애가 이제 실수를 했죠. 애가 지금 한 가지 잘못했습니다. 아빠한테 야단 맞을 것을 이제 알고, 그 아이가, 내가 던졌던 그 아이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크게 제가 실수하고 미안하고 나중에 그 잘못한 것을 알려고 할 때 벼실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내가 지가 실수했는데 내가 아빠가 학교에서 교목이고
거기서 국제 교모까지 하면서 또 성경도 가르치고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입장인데 이놈이 지금 실수를 했단 말이죠. 얼마나 자기가 민망해요. 아, 막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몰라 들어가면서 나를 보니까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 아들한테 가서 자꾸 그랬죠. 아빠는 아빠의 체면보다도 네가 더 중요하다. 네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나중에 실수하지 않게 된다면 아빠는 그게 더 좋다. 아빠가 너 때문에 체면이 좀 구겨졌다는 것에서 내가 그렇게 화낼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분은 나쁘지만 그러나 너는 나보다 내 체면보다 너는 훨씬 더 중요해. 이놈이 눈물을 촥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빠 말이면 그냥 죽으라면 죽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을 얘가 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꺼이 따르려고 하고 지금도 계속 메시지만 아빠 수고 많으시죠. 제가 꼭 가고 싶은데 지금 아르바이트 때문에 못 옵니다. 꼭 가서 같이 했어야 되는데 못 가서 참 저도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막 사랑을 표현을 해요. 아, 아들 격려해서 고맙다. 딸만 재밌는 게 아니에요. 아들도 기르면 재밌어요. 어떤 분이 우리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딸도 없이 어떻게 되고 왜? 아들도 재밌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아들들을 향해서 그 순종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얘기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면서 큰 아이가 지금 이제 대학 졸업 4학년 이제 1학기 남고 있는데요. 이제 대학 졸업하면서 직장 문제였고 염려도 있고 막 그래요. 어쨌든 이 아이들한테 감사드렸던 것은 뭐 시간 지나면서 데이트하고 싶고 연애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네가 그 소원과 열망은 내가 이해하지만 그럼 네가 당장 데이트해서 결혼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어렵겠지 않겠냐. 좀 인내하는 게 어떻겠냐. 쭉 얘기했더니 나중에 아빠 말이 설득이 됐습니다. 예,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러지. 야, 그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데이트 해보지 않았는데 너 그거 이 다음에 그러면서 네 신부된 사람한테 내가 꼭 얘기해줄게. 이 수총각이야 얘. 그리고 한 번도 데이트 안 해보내고 이 동정과 이런 걸 정말 너한테 줄 수 있는 좋은 형제였어. 내가 증거로 내가 얘기해줄게. 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시편 122편 말씀을 보면 우리 시편 122편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네, 시편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2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쨌든 이 말씀을 어느 날 보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주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지 주님 제가 감히 주님 앞에서 주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고 제가 솔직히 말은 못하겠지만 주님 즐거워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생각해봐라. 아빠는 엄마 세대는 1세대다. 그리스도인 1세대이고 어머니 너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 분이 아니셨어. 나중에 할머니가 주님 믿고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믿는 그런 게 없어서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로 인해서 받는 복은 우리는 없었어. 그런데 너희들은 엄마 아빠가 주님 믿고 섬기는 세대이고 너희는 2세대야.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후손이야. 성경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고 즐거워하면 그 후손에게 주님이 복 있다고 약속했는데 주님이 너희들에게 그 후손이기 때문에 주님 복 주시기 인도하실 거야. 그럼 아멘입니다 아버지. 저 이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자. 어쨌든 자녀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너희가 태어나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 섬긴다면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거, 엄마 아빠는 누리지 못하는 거 너희는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을 거야. 성경이 약속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아이들이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소망하고 주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은혜를 더 베풀 것이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러죠. 엄마 아빠는 못 누리던 거야. 너희들이 것은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섬겨하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들한테 이런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자녀들을 향해서
뭐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또 아직도 과정 중이지만 어찌됐든 아이들을 향해서 자비심 많은 지도자가 돼서 무서운 독재자가 아니라 자비심 많은 지도자 그래서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잠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생각할 때 유아기 단계 출생부터 태어나서 6세까지는 제일 중요한 것이 권위인식입니다. 이 시간에 뭐 애한테 뭐 4살짜리 5살짜리한테 언어를 가르치고 뭐 중국어를 가르치고 뭐 일본어를 가르치고 뭐 이렇게 막 가르치려고 하는데 사실 태어나서 초등학교 6살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요. 부모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권위를 인식시키는 거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우린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본성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고집이 있기 때문에 고집을 꺾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을 가르치는 것 권위인식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상시는 자상한 부모가 되지만 자녀들이 잘못될 때는 엄격한 부모가 되고 엄격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자상하고 사랑이 넘치고 격려해주는 부모가 되고 그렇지만 어린아이였을 때 고집을 꺾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7세부터 13세 초등학교 다닐 때는 훈련입니다. 코치가 운동선수에게 하듯 정직, 순종, 예절, 시간관리, 정리정돈, 절제 등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지도해 주는 거죠. 중고등학교. 자기 정체성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춘기에 지나면 솔직히 엄마는 딸에게 아들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솔직하게 이 어떤 신체적인 변화, 뭐 성적인 욕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나누고 그리고 이때는 한 번 성관계를 맺어도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들 향해서도 너도 이제 컸기 때문에 네가 어떤 여자랑 성관계 맺으면 너는 임신시킬 수 있는 거야. 그만큼 너도 성숙했으니까 조심해야 될 나이다. 딸을 향해서도 너도 한 번 관계를 맺으면 임신할 수 있어.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에 우리나라에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임신한 비율이요 1년에 몇천 명씩 된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애들 물어보면요 애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한 번 관계 맺어서 임신할 줄 몰랐어요. 그것이 대부분의 아이들이랍니다. 지난번 뉴스 나오는데 뉴스에 나왔는데 이 뭐예요 수학여행 가가지고 나중에 청소하다가 화장실에서 애가 나왔어요. 어떤 여자애가 이제 거기서 출산하고 이제 죽어서 비닐봉지에 싸놓고 떠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나오는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재능을 평가를 해서 엄마를 닮은지 아빠를 닮았는지 외가쪽 친족 중에서 뭐 그 직업들 비슷한 것들이 있고 성향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또 애들한테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그래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근검 전력하고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때가 중요한 시기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좋은 친구를 사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청소년기의 3대 목표 그리고 청년기 친구에 관한 것들 이런 것 친구의 관계로 형성이 돼서 이제는 대학생 이상이면 친구처럼 존중해주고 어렸을 때는 엄격하고 크면 친구가 되어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을 분명한 태도로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자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을 원하시면 나중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받은 보통 4시간 정도는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뒤에 지금 유아기와 자녀들의 훈련 내용하고 또 청소년기 내용하고 많이 있어서 이거 어차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앞에 있는 내용들만 좀 나눴습니다. 원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그 메일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참 지금 아이를 기르는 그런 시기에 있는 자매님들, 형제님들 좀 도움을 원하시면 말씀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이곳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선교지에 수고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아울러서 이 가정의 사역에 있어서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총명을 주셔서 다른 영혼들을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것처럼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가정 자매들을 향해서 또 아이들을 향해서 마음을 서로 나누고 목양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며 그리함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이끌어가고 또 그것이 힘이 되어서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선하신 주님의 인자와 자비의 손길에 의탁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